맞네. 맞네. 한국인 최초로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 축구계에서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이름 박지성. 그를 세계적인 축구 영웅으로 키워낸 아버지 박성종 씨. 이번 기회에 엄마는 묻고 싶은 것이 많다. 여자아이가 또 저는 꿈이 진짜 많았어요. 하지 말라 그러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근데 뭐 사실 그 뭐 얘가 좋아한다는 걸 막 말릴 수 있는 부모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성이도 축구를 이제 좋아해서 처음에는 정말로 저도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멀었어요 학교가. 네. 한 시간 정도 걸린 그 근데 너무 힘든데 그걸 다니더라고요. 똑같네. 아, 저 정도면 소름. 나는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저희 똑같았어요. 재성이도 뭐 그렇게 보니까 한두 달 다니면 지가 포기할. 그것도 장비가 있잖아요. 축구화 들고 다니지. 예. 축구화 들고 다녀야지 뭐 가방 책가방 매야지. 그러니까 어린 선수는 그게 적은 적이 아니거든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생스러운 길을 고집했던 소년 박지성. 13살 어진이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아무래도 얘가 학교를 이제 육지로 와야 되잖아요. 제주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를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염려되고 걱정도 되고. 근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섬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엄마하고 너무 떨어져서 금방 만날 수 없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뭐 그 좀 잘하는 선수들이 다 육지에 또 와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육지에 와서 다른 선수들하고 좀 부딪혀보는 것도 괜찮고. 제주도 그렇게 뭐 중학교가 아주 많은 학교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박지성 선수 어떻게 키웠냐 그러는데 사실은 나만큼 하는 사람 여기 700명 다예요. 똑같죠. 자기 아들을 다 그렇게 부모들은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인 거죠. 본인이 그만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축구 워낙 좋아? 네. 축구하는 게? 네. 지성이보다 공 잘 찬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고 정말이었어요. 이건 실력으로는 정말 잘 찬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중간에 이제 다 도태되고 마지막에 뭐 끝까지 남아서 운동을 하긴 했는데 그런 이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할 것 같은데.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 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네. 하여튼 엄마 말을 잘 듣고 아무튼 두고 보겠어. 네, 15년 후에 국가 대표가 되는 거라. 어? 애한테 주고 해야지. 어진 이거라도 내가 선물 하나 줄게. 힘이 되는 조언에 선물까지. 아, 가져가.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거는 뭐? 어머, 박지성 선수가 박지성 선수가 이걸. 오, 좋겠다. 오, 나주. 기분 어때? 좋아요. 먼 곳까지 날아와 최고의 축구 선수를 키워낸 아버지를 만나본 엄마. 어려운 결정에 도움이 됐을까? 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아요. 그래서 다시 어진이 하는 거에 이제는 좀 반대하지 말고 좀 밀어줘야지 생각이 들고.